나 코 아 나 코 아 나 나는 엄청 기다렸거든. 정말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 준비했으니까 같이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어, 우리도 막 좀 긴장되고 설렌다. 해피. 해피. H-A-P-P-Y. 아, 완전 똑똑해. 그럼 민수, 우리 무대 볼 준비돼 있어? 네. 즐길 준비돼 있어? 네. 그럼 소리 한번 크게 질러봐야지. 아, 어떡해. 가볼까? Let's go. Go, 예노. 예노. 진짜 럭키걸인 것 같아. 60억 포켓몬스터 중에 이렇게 1인 콘서트를 보게 된 경우는 처음인데 네. 어, 이렇게 행운의 소녀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이 좋을까 하다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 이벤트, EVENT! 먼저 첫 번째 이벤트는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이벤트를 준비했어. 아이 컨택. 아, 어떡해! 아이 컨택! 가운데로 오고 민수, 나 윙크한다. 더 붙어줄래? 자. 아, 어떡해요. 하나, 둘, 셋. 둘, 셋. 민수, 너무 좋아하네. 아, 오빠. 미쳐버릴 것 같아. 그치. 너무 힘들어요, 나... 먹고 살기가. 자, 두 번째 이벤트는? 네. 나 재유가 준비한 이벤트야. 바로 꽃받침 이벤트.
와, 민수 진짜 좋겠다. 하지만 민수의 손은 더 아끼고 특별한 손이니까 손과 비슷한 투자 손을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잠깐만, 호라이몽 주머니에서 꺼낼게. 네. 호라이몽. 아, 귀여워. 잠깐 들어볼래? 아, 귀여워, 진짜. 민수가 손을 딱 올려주면 내가 글로 착지할 거야. 아, 귀여워, 지 같아. 찍. 아, 오빠들에서 진짜 오빠들한테 궁금한 거 너무 많거든요. 물어봐도 돼요? 그럼. 어, 어떡해. 아, 저 진짜 궁금했던 게 지금 매드몬스터가 횟수로 4년 차잖아요. 서로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저 진짜 궁금했어요, 오빠. 만화에서 튀어나온 남자. 아, 만찢나. 제이 오빠는요? 나 무서웠어. 왜요? 얘 무대에 다 터트릴 것 같은 거야. 아, 아우라가 막 느껴졌구나. 눈에 도끼가 있었는데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웠어. 아, 정말요? 그럼 오빠들 그 팬들이 좋아하는 오늘의 TMI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오늘의 TMI? 나는 오늘 춤을 3시간밖에 못 췄어. 아, 무슨 일이야. 신발이. 얼마나 웃긴 거야. 춤에 미친 사람이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춘 거면 얘기 생각만 해도. 아, 나 빨리 가서 춰야 되는데. 어. 오늘 나 잠 안 잘래. 아, 안 돼요. 오빠 주무셔야 돼요. J.O의 TMI는? 나 오늘 공깃밥 두 그릇 먹었어. 진짜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회사 방침이 핸드폰 금지, 탄수화물 금지. 아, 진짜 어떡해. 이거 대디가 알면 조인트 개까이. 아, 이거 쓰지 말아주세요. 오빠들이랑 셀카 한 장만 찍으면 안 될까요? 한 장만 찍을 거야? 아, 어떡해. 배터리 다 할 때까지 찍어보자. 네, 찍어보자. 아, 감사합니다. 모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오빠. 응? 뭘 미날 것 같아요? 왜, 되게 좋은데? 오빠들 왜 이렇게 요동치죠? 무슨 소리지? 오빠! 헤이,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손민수. 난 지난 시간에 매드 몬스터를 만나면서 나에게 꿈이란 게 생겼어. 나 아이돌이 될 거야. 아이돌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이돌 원데이 클래스를 받게 되었거든. 러블리즈님들을 모셨어. 언니들 나와주세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우리 러블리즈 언니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잘해줘야겠다. 잘 알려주니까요. 너가 아이돌이 꼭 될 수 있게 도와줄게. 어, 무조건. 감사해요, 애기 리더 언니. 자, 언니들 이렇게 다들만의 뭔가 애칭 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전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제 이름은 손민수인데. 컨셉 원하는 거 있어? 원하는 그런 맡고 싶은 파트. 어울리는 걸 정해줄게. 비주얼을 맡고 싶어요? 아니면 보컬을 맡고 싶어요? 댄서 답장을 맡고 싶어요? 뭐를 맡고 싶은지? 전 전산을 맡고 싶어요. 정확하다. 회계. 회계 민수도 괜찮아요. 회계 민수 괜찮아요. 회계 민수 괜찮아요. 회계 민수 괜찮다. 청순 섹시를 밀고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다리가 아이디. 아, 뺏길 수가 없다. 그러면 전 털털함을 밀고 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털털 민수입니다. 약간 이런 거 어떨까요? 털털 민수입니다. 어, 좋아요. 어, 좋아요. 민수입니다. 어, 좋아요. 저 언니가 만들어줬어. 어, 고마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털털 민수입니다. 털털 민수입니다. 혹시 우리 언니들이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춤의 기본기가 동작 같은 게 있을까? 우리 러블리즈 춤은 특징이 있어. 약간 데뷔 초 때는 절대 이 골반과 엉덩이를 쓰면 안 돼. 통. 우리는 통으로 써야 돼. 이런 거 아니야? 안 돼. 느끼고 싶다. 흔들 느끼면 안 돼요. 그럼 달아나. 근데 사님만 기다려. 저희가 아추를 준비할 텐데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추 재채기를 했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여기서 탕! 이거를 약간 탁! 해가지고 약간 머리가 이렇게 되게. 아, 나도 이렇게 됐어. 약간 머리 이렇게 되게 해야 돼, 머리. 하나, 둘, 셋! 아추! 빵! 하고 손을 돌려서 내려놓고 내리고. 근데 또 늘리는 게 있다. 아추! 빵! 탁! 와! 그 빡세네! 겁나 빡세. 약간 서로 이렇게 띵가야 돼. 돌리고 내리고 치! 오! 이제 표정이 추할 때 진짜 재채기하는 표정을 주문을 받았었거든. 재채기하는 그래서 우리 첫방 보면은 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재채기하는 표정이면
아. 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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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아이씨! 걸그룹, 걸그룹 버전으로. 걸그룹, 걸그룹 버전. 걸그룹. 아츄. 아. 대박 쓰겠다. 수정현이 이거 한번 느낌 한번 살려서 한번 보여줘. 아츄. 자. 아 미쳤다. 상큼하다 정말. 민수 버전으로 한번 해줘. 발성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콘서트를 많이 하니까 아~ 팬분들은 현장감을 좋아하셔. 그래서 아~ 발성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기합을 모으지. 옴으로. 도움닦기지. 도움닦기지. 도움닦기. 옴. 하! 옴이야! 옴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요우! 스트레스가 풀려. 아, 맞아. 그리고 콘서트 전에 이걸로 좀 대결하면은 목이 완전 다 풀려. 아, 둘이 맨날 대결. 이게 근데 점차 멀리 크게 점점. 눈도 커지고 콧구멍도 커지고 입도 커지게. 이런 건 누가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개발했어. 우리가 개발했어. 아, 정말? 아, 그러면 네. 언니들과 함께 대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누가 붙을 거야, 나랑? 내가 붙을게. 아! 언니 붙지 않으면 안 돼? 어? 언니! 어? 처음은 좀 우리 살살 해볼까? 내가 먼저 할게, 언니. 스타트. 옴. 하! 우와. 적당했어. 옴. 하! 단단하다 소리가. 옴. 하! 오, 잘하네. 옴. 하! 오, 온다. 기분이 온다. 끝나고 싸울 것 같아. 옴. 하! 우와! 지지 않겠다는 거구나. 그래. 아니, 언니 가자. 아닌데? 언니 끝내버리자. 옴. 자, 다음. 어? 누구야? 나야. 아, 요것은 고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 눈을 일단 좀 내리고 있어. 눈 내리고 있다가 살며시 슬쩍 뜨는 거야, 이거. 아, 약간 졸린 느낌, 졸린 느낌. 슬쩍 뜨고. 아! 아, 카메라 감독이 표정할 때마다 마스크 꺼. 아래를 보고 있다가 살며시 뜨면서 혀 좀 내밀면서 윙크. 안돼 민수야. 우리 수위를 낮추자. 아이돌은 이런 거 아니죠? 아, 더티 안 돼, 더티. 나는 이런 편견을 깨야 되는 거 같아. 민수의 그 자유로움을 우리는 그래, 인정해줘야 돼. 꿈을 펼쳐라. 좋아요. 난 민수를 민수 하고 싶은 대로 핫바닥 마음대로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민수가 뚫어줘, 길을. 이게 앞으로 나오 안에 지금은 예인이 따라가라고요? 할 수 있겠어 예인이 언니. 우리 널 응원해. 예인이가 깨고 싶다며. 깨고 싶다며. 그래 깨고 싶다고 했으니까 한번 깨봐야지. 한번 깨봐. 언니 아이돌을 깨겠어 뚝배기를 깨겠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내가 아이돌을 깨볼게. 오케이. 이렇게 3, 2, 1. 깨줘, 깨! 귀엽게 했어. 마지막 최종 점검. 언니들 노래에 맞춰 한번 해볼게요. 갈게요, 언니들. 둘, 셋, 넷!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츄 파! 널 보면 전 세계가 내 같이 맞출까요? 어, 너무 좋죠. 우리들 like it like it.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아, 이건가 봐. 러블리즈 언니들 고마워요. Hey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손민수. 자, 다 같이 박수. 얘들아 알지 나의 이모 최란 이모가 산악회를 다니고 있는데 산악회를 같이 다니는 아저씨의 아는 분이 김 만드는 공장 본부장님이라는 거야. 그 본부장이 아는 사람이 몬스타엑스 소속사 직원이라는 거야. 아 학연 지연이 최고야. 그래서 나의 프레셔스가 촬영장
촬영장에 놀러 와도 된다고 해서 나 이렇게 지금 촬영장에 왔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나만 이렇게 몬스타엑스를 만나도 되는 거야. 정말 어떡하면 좋아.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바로 몬스타엑스 오빠들을 만나러 떠나볼까? Let's go! 박수! 네, 내가 준비한 캠핑장. 느낌이. 어, 너가 준비했어? 오빠들! 오빠들, 안녕하세요. 2002년생 홍민수예요. 안녕. 월드컵 안녕. 베이비구나. 네. 신나. 러브 킬러, 러브 킬러, 러브. 오빠들 저 곁을 안 깎았어요. 호은이 오빠, 제 선글라스 어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글라스야. 나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던데, 손을 이렇게. 먼저 한번 보여줄까? 네. 이거 오랜만에 쓰네. 이야, 야, 잘 어울린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을... 아, 이런, 아, 손에 엣지가. 아, 손이 약간 이렇게 된 거야. 아, 엣지가 있었네. 아, 느낌 있네. 나 좀 꼬아줘야 돼. 아, 멋있는 선글라스. 아, 멋있어? 멋있는 선글라스. 느낌 있네. 어, 이렇게 보니까 주원이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주원이 오빠도 쌍꺼풀이 없어서.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나 지금 계속 들고 있어. 웃을 때 약간 이렇게. 맞아, 맞아. 우리 누나 같아. 누나가 실제로 몇 살이에요? 누나가 없어. 아, 몸베베 아니네. 몸베베 아니야. 왜냐면 몸베베는 다 알거든. 우리는 여자 형제가 없어. 장남이야, 장남. 아, 아니에요. 역시 사칭하는 것들을 겁나 잘 알아보네요. 바로 알지. 결혼하고 싶은 아이돌 1위 vs 이혼하고 싶은 아이돌 1위. 하나, 둘, 셋. 이혼하고 싶은 아이돌 1위. 왜 이혼하고 싶은 아이돌 1위를 뽑았대요? 나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없거든. 이거 손 뭐였지? 손 뭐였지, 이건가? 기현이 오빠는 또 굉장히 사칭 베베를 구별을 엄청, 감별을 엄청 잘하던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우리를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음식점에서 만나. 그쵸? 그러면 항상 하면 어, 너무 팬이에요. 거기 사인 한 번만 당연히 해드리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 혹시 몸베베 몇 끼... 아... 이렇게 나오면은 아, 아, 저... 그 귀는 못 들었고 사실 여기까지 괜찮아. 혹시 그 최근에 뭐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어,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죠. 슈슈 슈라우시야, 러브킬러야, 슬슬슬 나왔어야지. 맞지, 맞지. 어, 진짜 우리 지금 데뷔 7년 차인데 네. 가끔 막 데뷔곡이 나올 때가 있어. 어, 저 무단침을 좋아했어. 다다다다. 얼마 전에 내가 백화점을 한번 갔었는데 네. 종업원 분이 네. 어, 그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인 하나만 따님 이름이 아, 뭐 윤지 뭐 윤지 네, 네, 네. 어, 뭐 멘트 막 이렇게 써줬어. 네. 혹시 그 따님이 나이가 8개월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최연소였어, 8개월이. 그래서 멘트를 나중에 어, 건강하게 잘 커서 우리 뭐 맛있게 잘 봐줘 이렇게 써줬지. 아유, 훈훈하다, 훈훈해.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형언이 오빠에게 질문해보도록 할게요. 나, 형언이는 종이 인형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종이 인형이다. 오, 근데 종이 인형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요? 종이 인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몸이 좋아졌네요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종이 인형을 끄집어내는 거야. 맞아. 항상 대화법이 좀 그래. 내가 이게 조금씩 어, 의도하는 거야. 어. 빌드업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어, 이 친구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얘기 이거. 제가 주원이 오빠들 손민수 해보았거든요. 어. 살짝 보여드릴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박수! 한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어야 로우가 어, 느낌이 있어. 어, 로우가 살아있네. 그렇지만 앞으로 나와줘야 돼. 아, 소리가. 아, 역시 이게 아무리 손민수를 아, 해도 이 원조는 못 따라간다니까요. 어, 너무너무 잘했는데 네. 포인트를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제가? 원포인트 레슨은 일단 이미지 트레이닝. 아. 내 앞에 관객들이 정말 많은 거야. 그쵸? 지금 월드컵 경기잖아. 아, 상암이에요? 지금 상암이야. 네. 근데 내가 여기서 박수 딱 두 단어로 저기 경기장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박수하면 저 뒤에까지가 박수가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 그렇게 치면 박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치지. 어떻게? 박수! 오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뭐야.
진짜 박수 쳐. 박수 안 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와. 내가 박수를 하면 박수를 다 쳐지게 만들어야지. 아, 역시 에너지가. 오빠한테 원포인트 레슨도 받아봤겠다. 이번 데시벨 대결 한번 슬쩍 가셔야죠, 오빠. 오케이, 오케이. 하! 내가 손민수 할 거야. 오케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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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72까지 올라왔어. 박수! 우와! 우와! 와, 역시! 어, 크긴 커. 손민수 하려고 했는데 제 졌네요. 박수! 헤이!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손민수. 지난 편에 매드몬스터, 러블리즈, 몬스터엑스 오빠들에게 아이돌 노하우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배웠잖아? 그 노하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아이돌 도감이거든. 근데 어떡하니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오마이갓! 글로벌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 이 스튜디오로 어마어마한 분이 나타났다고. I feel I live on, I feel I live on. It's my 태국 왕자님. Oh my god, I'm really upset. I love you, it's the baby. 오빠, 대비 오빠. 이거는 제 애착 이불이에요. 애착 이불이야? 네. 이거 제 거랑 이제 똑같은데. 맞아요, 만져봐요, 오빠. 와, 이거 어때요? 요즘 이거 구하기 힘들 텐데. 엄청 구하기 힘들었어요, 네. 단종된 줄 알고. 오빠는 원래 하얀색 애착 이불이었는데 어느 순간 회색이 됐어요. 회색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오래됐어요, 그 이불. 네. 그게 연습생 때부터. 연습생 때부터, 맞아요. 들고 다녔던 그 네, 이불. 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아, 이것도 제가 많이 쓰죠. 꿀잠 잘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잖아요. 맞아요.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슬리퍼 신고, 신고 양말 신고, 예. 양말은 나이키. 저 동대문. 동대문 양말. 동대문 양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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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좋고. 네, 네. 오빠는 평소에 잘 때 어떻게 자요? 속속 화났을 때 말로는 진짜 가만히 있는데요. 아, 이렇게? 네, 진짜 이렇게 자요. 이 소원이 항상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 해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이 안에 이게 만져요. 아, 딱 넣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만져요. 우리 민수 어떻게 자요? 민수요? 네. 민수는 이러고 자요. 진짜로요? 허덕거려요? 그럼 오빠는 평소에는 집에서 뭐 입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파자마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어? 원래 왜요? 집에 있을 때 그 혹시 모달 재질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티셔츠 모달 바지, 긴 바지 모달. 혹시 오빠 집돌이에요? 완전이죠. 와, 어떻게 와 이런 걸로 알아채네, 대박이다. 민수는 정말 아이돌이 돼야 되거든요. 아, 돼야죠. 그래서 아이돌에 대한 노하우를 오늘 뱀뱀 오빠가 다 알려줘야 돼요. 여기는 디지지예요. 디지지, 욕하는 줄 알았어. 제가 트위터의 첫 포스트였는데. 오, 스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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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근데 무슨 임플란티드 키든가 뭔가 그 이상한 래퍼가 그거 오빠 거 빨았던데요? 저 이거 2016년부터 했어요, 이거. 오빠가 먼저 했잖아요, 스컬스컬. 아직도 활동하세요, 그분은. 그분은 언더, 언더회사. 그래요. 아, 킹받네, 진짜. 이 민수도요, 글로벌 아이돌 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민수의 태국 이름 한번 지어줄 수 있어요? 파란색이랑? 그 하늘이 같은 스카이. 뜻이거든요. 스카이 말고 순수함을 표현하는 이름이 있어요. 파라고 하면 돼요. 파. 파. 예. 파. 아, 너무 좋은데요, 오빠? 괜찮아요? 색깔로 얘기할 때 발음 좀 이상해요. 왜요? 시파 이게 색깔인데 그게 색깔인데 태국말로 하늘색이 파. 파란색이 시파. 빨간색.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 시댕.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아이돌 스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영어 하시잖아요. 야. Yeah. 아니 그러면. A little bit. A little bit. Yeah, a little bit. 근데 영어는 그냥 발음으로 때려 박은 거예요. 뭔지. I like it. I feel like limo. 뭔지. Yeah. 저 한국어도 그래요. 뭘 알아들어도 일단 네부터 나오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하고 군말이에요? 맨날 그래요. 아 그러면서 야야야 아, 뭔 말이야? 예, 네, 맨날 그렇죠. 아, 네. 사랑 영어 뭐예요? Love. 스펠링 그 L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요? E. 아니요. U. 민수야, 정신 차리자.